예. 누구 전화를 그렇게 받습니까? 세상에서 가장 멀고도 가까운 사람이요. 주 과장님. 왔어? 자, 돈 좀 줄였어. 빨리 사인해. 디자인 업체랑 계약하면 돼. 계약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, 주 과장님. 다 이번에 당신 섭외 못하면 진짜 끝장이야. 그럼 민호 학원 포기하세요. 계약서 사인만 안 했을 뿐 자시스토리님은 분명 우리 회사랑 계약하시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. 아니, 언제부터 주 과장님께서 구두 약속을 신경 쓰셨습니까? 저 자시스토리님 레시피 꼭 필요합니다. 이번에 레시피 경합 있어요. 저희 자시스토리 블로그는요, 만인에게 오픈돼 있습니다. 보시고 좋은 거 골라 쓰십시오. 아니, 그런 평범한 거 말고 좀 화려한 게 필요하다니까? 요리는 맛도 맛이지만 비주얼이 얼마나 중요한데. 우리 주 과장님, 주부 마음 이해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. 무슨 말이야? 제 말을 깨우치시면 좋은 레시피 많이 보이실 겁니다. 그럼 이만. 여보!